김포라는 지역을 딱 들었을 때, 뭐 그 도시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문화, 우리가 만들어 나갈 김포의 이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포는 그 원동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시니어든 젊은 사람이든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요만한 꿈의 부실을 만들어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도시, 삶의 평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한강 신도시의 새로운 희망,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김포, 화이팅!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저도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여행하기 좋은 문화도시로 만들어주세요. 김포 화이팅! 자연과 숨쉬는 문화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네? 어디요? 김포? 거기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김포 문화도시 김포를 응원합니다.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시작!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왕입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9세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문화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도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조언 그리고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노을이 아름다운 김포도시 화이팅! 제가 꿈꾸는 김포는 역사가 흐르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이 돼 노을이 아름다운 김포 문화도시 파이팅! 가고 싶은 문화도시 김포 파이팅! 문화도시 파이팅! 친구들과 함께하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주세요. 문화도시 김포 파이팅! 파이팅!